함소원과 진화 부부가 중국 팬들과의 SNS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논란이 된 아내의 맛 방송 조작 내용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방송인 함소원과 남편 진화가 중국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최근 논란이 된 아내의 맛 방송 조작 관련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함소원과 진화는 지난 27일 중국 소클립 플랫폼 더우인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진화는 한 누리꾼이 최근 불거진 TV조선 아내의 맛 조작 사태를 언급하며 대본이 있었느냐고 묻자 대본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이 보고 재미있으면 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대본이 있든 없든 여러분에게 이득이 가는 건 없을 거로 생각한다. 우리가 출연한 프로그램이든 다른 프로그램이든 대본이 없는 예능은 없다. 대본이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 진화는 또 아내의 맛 촬영이 힘들었다고도 언급했다. 진화는 3년간 출연하다 보니 출연진도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힘들었다. 다시 출연할지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했다. 최근 함소원과 진화 부부는 아내의 맛 방송에서 중국시 부모 하얼빈 별장이라고 공개했던 곳이 실제로는 이들 소유가 아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함소원이 이미 매입한 집을 처음 보는 척 연기하며 시부모의 도움으로 이사하는 듯한 모습에도 의혹이 일었다. 시댁 식구와의 통화 장면에서는 함소원이 목소리 대역을 했다는 의혹까지 이어졌다. 결국 함소원은 해당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했고 TV조선 측도 프로그램 폐지를 알렸다. 한편 2018년 18세에 연하 중국인 남편 진화와 결혼한 함소원은 TV조선 아내의 맛의 남편 시어머니 등과 함께 출연해 인기를 얻었지만 최근 조작 방송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인 함소원이 근황을 밝혔다. 함소원은 지난 28일 인스타그램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보내주신 선물은 잘 받았습니다라며 동영상 두 개를 첨부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함소원의 딸 혜정이의 아기 시절과 현재의 모습이 담겨있다. 최근 찍힌 것으로 보이는 영상 속 분홍색 모자를 착용한 채 뒷짐을 지고 함소원과 대화를 나누는 훌쩍 큰 혜정이의 모습이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함소원의 이 게시물에는 3,700개가 넘는 좋아요가 이어졌으며 팬들은 보고 싶어요, 빨리 라이브 방송 켜주세요 등 댓글을 남겼다. 앞서 함소원은 지난 2018년 18세 연하 중국인 남편 진화와 결혼해 슬러의 딸 혜정이를 얻었다. 18살 차 한중 커플로 유명한 이들 부부는 2018년 6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합류해 프로그램 흥행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신혼생활부터 딸 육아 과정까지 모두 공개해 많은 응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시댁 별장이 사실 숙박 공유 서비스라는 논란을 시작으로 시어머니 동생 통화 대역 의혹, 재벌 2세 전 남자친구 조작 의혹, 남편 진화 신분 조작설 등 각종 논란에 이름이 오르자 이들 부부는 지난달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함소원은 하차 이후에도 학력 논란, 여론 조작, 기자 협박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 22일 가족들과 제주도로 가서 휴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